Funny, funny logic. 너왜 늦게 왔어? 아, 나 당번이어서 청소하느라. 헐, 너네 벌써 계약했어? 너 학교 어디 다니지? 나 성파초. Hi everyone, 안녕하세요. 로지 티처예요. 방금 보여드린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학원에서 아주 자주 벌어지는 상황을 재구성한 것이에요. 영상에서 보여드린 여러 가지 표현 중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영상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뭔지 아시나요? That's right. 맞아요. 바로 너 어느 학교 다니는데? 라는 질문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학원에서도 그렇고 뭐 밖에서도 그렇고 많이 쓰이는 표현이지만 영어로 하기가 쉽지 않나 하더라고요. 너 어느 학교 다니니?를 영어로 하면 What school do you go to? What school do you go to? 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 다니는지 물어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야겠죠. 그러면 나는 송파초를 다녀를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I go to Songpa Elementary School. I go to Songpa Elementary Schoo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go-to란 어디어디로 가다란 뜻으로 쓰였죠. 우리 학교는 매일 가기 때문에 가다라는 표현보다는 다니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나는 어디어디 학교를 다녀요. I go to 뒤에 학교가 나오면 되겠죠? 다양한 표현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What school do you go to? I go to Songpa Elementary School. I go to 신천 Elementary School. I go to 가랑 Middle School.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에 대한 질문과 또 답변에 대해서는 잘할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엔 또 다른 상황에 한번 가볼까요? Let's go! 선생님, 쌤반 중학생 오늘 언제 끝나요? 저 중학생 아닌데요? 엥? 근데 키가 왜 이렇게 커? 너몇 학년이니? 저 6학년이요. 저보다 더 커요. 뿅! 여러분, 지금 보신 영상은 어느 키가 큰 학생을 보신 다른 반 선생님과 있었던 상황이에요. 너무 키가 커서 저도 항상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이 장면에서 가장 핵심은 너몇 학년이니? 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도 영어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표현을 영어로 바꾸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너몇 학년이니? 를 영어로 하게 되면 What grade are you in? What grade are you in? 여기에서 grade는 year로 바꿀 수가 있어요. What year are you in? What year are you in? 여러분, 시험 볼때 시험지 맨 윗부분에 school, grade, name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거기서 school은 학교를 쓰는 것이고 name은 이름을 쓰는 건데 grade를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grade는 바로 학년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표현에도 grade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렇다면 What grade are you in? 이라고 물어봤을 때몇 학년이다 라는 답변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상에서 나온 저 6학년이에요 라는 표현은 I'm in the sixth grade. I'm in the sixth grade. 라고 얘기하면 돼요. 여기에서도 grade라는 단어로 학년을 표현해서 답한 걸볼수 있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1학년, 2학년, 뭐 3학년이라는 표현을 할때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1, 2, 3라는 표현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학년을 나타낼 때는 순서를 나타내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first, second, third와 같은 표현을 쓰게 돼요. 여기서 잠깐! 영어에서의 숫자 표현은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때 또 한번 배워봐요. 그 전에 오늘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즉,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만 배우고 넘어갈 거예요. 영어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sixth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배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표현을 이용해서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학년이에요. I'm in the first grade. 2학년이에요. I'm in the second grade. 3학년이에요. I'm in the third grade. 4학년이에요. I'm in the fourth grade. 5학년이에요. I'm in the fifth grade. 6학년이에요. I'm in the sixth grade. 여러분,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조금 새로운 표현이어서 외워줘야 될것 같아요. 네 번째부터는 뒤에 th가 붙어서 th
발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생각해주면 좀 더 쉽게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중요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모두들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는 거 잊지 말아요. What school do you go to? What school do you go to? I go to Songhai Elementary School. I go to Shincheon Elementary School. I go to Garam Middle School. What grade are you in? What grade are you in? What year are you in? I'm in the first grade. I'm in the second grade. I'm in the third grade. I'm in the fourth grade. I'm in the fifth grade. I'm in the sixth grade.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See you later. 띵! 아, 그리고 이 말 꼭 하라고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영상에 대한 리뷰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러면 전 진짜 갑니다.